1000배의 이걸로 드라마를 찍어도 네. 부족함이 없을 정도의 첫 번째 결혼 시즌 1, 두 번째 결혼 시즌 2, 세 번째 결혼 시즌 3. 우리는 빛나는 대세불입니다. 오늘은 여름 특집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그동안 간간히 등장했던 인물인데요. 예. 부장님께서 계속 원하셨습니다. 저희 불교신문TV 미디어 부장님께서 몇 주째 이분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네, 너무 새로웠다고 하셔가지고 네. 네. 네, 너무 새롭다고 하셔가지고 네. 오늘 그 여름 특집으로 네. 준비했습니다. 바로 외압이 있었습니다. 네? 바로 연화색 비구니 편입니다. 네. 이렇게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는 다 네. 이렇게 그 비구 스님이라고 네. 하죠. 네. 이제 남자 중심의 제자분들만 있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네. 그 부처님 제자 또 이 10대 제자가 형성된 거는 이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이제 대승불교 때 네. 이제 시작이 된 거고 부처님 제자 중에 비구니 뛰어난 비구니 네, 스님들도 많으셨습니다. 네. 여자 제자들도 그렇죠. 그 중에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네. 네. 아주 흥미진진한 네, 스토리를 네, 네, 그렇죠. 가지고 있는 네. 네. 연화색 비구니 네. 편을 준비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이 연화색 비구니께서는 저희가 지난 네. 시간에 했던 목건련 존자 편에도 살짝 등장을 네. 하셨고요. 또 스보리 존자 편에도 이제 살짝 예, 등장하셨었습니다. 예, 그때 아마 목건련 존자 네. 이야기 할 때 그때 네. 연화색 비구니 그 스님의 그 출가 스토리가 네. 너무 인상 깊으셨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연화색 비구니에 대해서 할 건데요. 네. 그 니카야의 으뜸품에 보면 네. 나의 이제 비구니 스님 편에 네. 나의 제자들 가운데 신통 제일 인 제자가 연화색 비구니다라는 게 나와요. 그리고 니카야에서 보면 그 사와띠의 상의의 딸로 태어나서 피부가 청년같이 예뻐서 네. 푸른 연꽃처럼 예뻐서 네. 그래서 왕들로부터 청혼도 많이 받았다. 네. 근데 여기서는 그런 엄청난 스토리는 나오지는 않고 네. 그냥 아버지도 출가를 원했고 본인도 출가하기를 원했다라고 이렇게 간략하게 예, 간략하게 등장을 하고 네. 그 다음에 똑같이 자바함경이나 상유따 니까야에서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네. 그거는 이제 후에 네.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네. 박장 드라마가 또 네. 네. 잘 알려져 있죠. 네, 저는 연화색 비구니 스님을 이야기할 때 항상 세 번 결혼한 여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이 첫 번째 결혼은 이렇게 네. 아름다웠으니까 네. 정말 구애를 하는 남자들도 엄청 많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고르고 고를 수 있었던 상황이죠. 참 네. 부럽지 않습니까? 구름처럼 구애자들이 몰려들어서 그 중에서 네. 가장 조건 좋고 가장 나를 사랑하는 남자를 골라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네. 당연히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행복한 신혼 기간을 보내고 이제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하고 다리 차서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이제 예쁜 정말 연화색을 닮은 예쁜 딸을 낳았죠. 그래서 아주 정말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아이를 낳고 몸조리를 하는 동안에 친정 엄마가 이제 몸조리를 도와준다고 집에 왔던 거예요. 이제 그래서 같이 지내게 되는데 이상한 거죠. 기분이 자꾸 이상하고 하인들도 자기한테 숨기는 게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지 알아봤더니 네 자기 친정 엄마랑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네 아주 네. 지금 들어도 아주 그냥 막장 드라마의 소재입니다. 네. 네. 그래서 연화색이 그 현장을 발각했다고 현장을 목격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추궁을 했더니 그때까지는 쉬쉬하느라고 좀 자기들도 고생했지만 이미 발각됐으니까 더 뻔뻔하게 나왔다고 합니다. 아예 안방을 차지하고 예, 들어앉았다고 하는데요. 이때 이제 남편에게 막 아이를 안고 눈물로 하소연을 했다고 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라고 하는데 남편이 너무 뻔뻔하게 나오니까 이 아이를 좀 생각해라 라고 하면서 남편한테 아이를 줬는데 남편 안 받아서 아이가 떨어졌대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살짝 다쳐가지고 아이가 막 자지러지게 우는데 아무도 이제 그걸 신경을 안 쓰니까 이 연화색이 이 독한 마음을 먹고 이제 간난쟁이를 두고 집을 이제 떠나게 되죠. 어디선가는 또 네. 부처님의 설법을 들으며 네. 7년을 버텼다 라는 얘기도 또 있더라고요. 아, 네. 네. 그래서 이 집을 나왔을 때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면 좋겠고 이제 가장 먼 곳으로 가고 싶잖아요. 엄마나 이 남편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고 싶다 보니까 아예 이제 성을 넘고 국경을 넘어서 이
바이살리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미 많이 지쳤고 힘든 상황에서 이제 바이살리 성문을 들어가면 바이살리가 있는데 그 성문에 기대서 도대체 인생이란 뭔가라고 이제 이 허무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고 하는데 그 모습조차 이 먼지 낀 그 모습조차 너무 아름다워서 이제 그 거기를 마침 지나가던 남자가 그냥 한눈에 반해가지고 이 청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남자는 어떤 남자냐면 부인이 세상을 떠나서 혼자 부인을 그리워 세상 이제 혼자 지내던 남자였어요. 그래서 부인을 그리워하면서 혼자 지내다가 마침 이제 어딘가 상처가 있는 것 같고 막 나와 닮은 것 같은 이 여성을 발견하고 이제 자기 이야기를 다 해요.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이제 아내가 없는데 나랑 같이 나의 아내가 되어주었으면 좋겠다. 나랑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연하색은 갈 곳도 없고 지금 영구가 아무 곳도 없는 곳에 왔는데 이제 남자가 청혼을 하니까 그래 뭐 이렇게 살아보지 하는 약간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이제 수락을 하고 그 남자의 아내가 되는데 이 남자가 두 번째 남편이 정말로 성심성의껏 성심을 다해서 사랑을 해요. 네네. 그래서 지난 상처도 조금씩 아물고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행복한 결혼 생활 두 번째 이제 행복한 생활을 다시 되찾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행복을 되찾고 나니까 이 남편이 너무 고맙잖아요. 네. 그래서 열심히 내조를 하고 금슬 좋게 잘 살다 보니까 가정이 화목한 집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사업도 잘 돼요. 그래서 남편이 연하색을 처음 만났을 때보다 사업이 점점 번창해서 이제 해외로도 이제 진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이제 이 요청이 있어가지고 이제 다른 곳에 이제 사업을 진출하게 되는데 거기가 바로 연하색이 떠나온 고향이었어요. 그래서 연하색이 거기로 남편이 가야 되겠다 출장을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알 수 없게 그 고향의 지명만 들어도 가슴이 뛰고 딱히 힘들었다고 해서 안 가면 안 되냐라고 했는데 아 일이니까 상관없다라고 해서 이제 남편이 이제 글로 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연하색이 너무나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이제 시달리면서 딱 그 남편이 떠나기 전에 한 가지만 약속을 해달라. 그래서 절대로 나를 배신하는 행동은 하지 마라. 나를 떠나 있더라도 했을 때 남편이 오래 살다 보니까 우리 마누라가 날 질투하는 일도 다 있네 이러면서 굉장히 행복해하면서 우리 마누라가 날 사랑하는구나 라는 그 행복한 마음으로 이제 출장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을 다 보고 하다 보는데 이 금술이 너무 좋다 보니까 낮에는 바쁘게 사업을 하는데 밤이 되면 부인 생각이 나고 좀 외로워요. 이걸 이제 견디면서 난 아내를 배반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이제 버티면서 있는데 그러던 중에 그 마을에서 이제 축제가 있었대요. 이제 축제가 있는데 이 축제 날은 이 젊은 아가씨들도 밖에 나와서 자유롭게 이제 축제를 즐길 수 있다 보니까 이 연하색 남편도 이제 축제네 하고 구경을 하다가 강가에서 자기 아내를 너무 닮은 젊은 여자를 발견한 거예요. 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짐작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치닫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랬을 때 이제 방으로 돌아와서도 그 얼굴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 여자를 다시 만나고 싶다. 지금 축제가 끝나기 전에 다시 가면 볼 수 있을까? 이제 초조해져 이제 한 번의 만남. 말을 나눠본 것도 아닌데 그 얼굴이 이제 너무 인상 깊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축제 끝나기 전에 이제 방을 뛰쳐나가서 막 찾아 헤매다가 찾았죠. 괜시리 이러면 되게 운명적인 것 같이 느껴져요. 이게 아 다시 만났네 라고 해서 이제 운명인 것처럼 이제 느껴지니까 그 여자한테 또 아내를 배반하지 않는다고 이제 얘기를 해요. 나는 이제 두고 온 바이살리에 두고 온 아내가 있는 사람인데 당신에게 한눈에 반했다. 그래서 당신을 이제 첩으로 맞이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배반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여자를 한번 이제 이용을 하고 져버리면 아내를 배반한 건데 내가 정식으로 이 여자를 이제 맞이하면은 그건 그리고 이제 얘기도 했잖아요. 아내가 있다고. 근데 배반은 아니다. 지금 바로 고백은 못할 수 있지만 이제 배반은 아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여자의 이 어린 여자의 젊은 여자의 사정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딱한 거예요. 어렸을 때 엄마가 자기를 버리고 갔고 할머니랑 아버지 손에 자랐는데 그들도 자기를 어린 시절에 버려서 그때부터 하녀로 지내면서 이 집 저 집 떠돌면서 하녀로 지내면서 살아왔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더 안쓰럽고 막 내가 돌봐줘야 될 것 같다는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서 결국에는 이제 이 주인집에 가서 몸값을 다 지불하고 이제 이 마을에 집도 하나 큰 거 사서 그동안의 삶을 보상해 주듯이 이제 행복하게 살자라고 해서 이제 거기서 신혼집을 또 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몸값을 지불하고 집을 사느라고 가지고 간 사업 자금을 다 써요. 그렇지만 하나도 아깝지 않았죠. 그래서 이
여기서 만난 치타라고 하는 여인과 이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데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제 연하색이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가야 되는데 발길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너무 행복해서. 그래서 이제 안 떨어지는 발길을 이제 해갖고 다시 이제 바이살리로 돌아갔는데 이제 연하색에게는 근데 내가 엄청나게 열심히 일을 하고 왔는데 수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아 가는 게 거기서 큰 도적을 만나서 돈을 다 잃어버렸다 라고 한 거죠. 그랬더니 연색이 몸만 안 다치고 온 게 어디냐 이제 돈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자 라고 얘기를 하고 남편을 위로합니다. 근데 도적한테 돈을 뺏긴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쓴 거지. 그랬는데 연하색이랑 살면서도 두고 온 치타 생각이 너무 간절해서 남편이 이제 연하색에게 내가 너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다. 다시 그 마을에 가서 이 도적도 찾고 돈도 되찾아야지 내가 하루빨리 가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집을 떠납니다. 다시 이제 출장을 가게 되는데 그러던 중에 이제 남편의 친구가 와서 남편 어디 갔냐 했더니 어젯밤에 이미 이제 거의 갔다라고 했더니 왜 그렇게 급하게 또 떠났대?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했더니 아, 도적을 되찾고 돈도 찾겠다고 갔어요. 했더니 그 친구가 씩 웃으면서 진짜 도적이 누군지 모르는 거네 아직도?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연하색이 어떻게 된 건지 알아보니까 남편이 거기에 남편의 마음을 훔친 도적이 그 마을에 살고 있었던 거죠. 이제 돈을 털린 것이 이제 진짜 도적이 아니라. 그래서 그걸 알게 됐는데 연하색은 이제 이미 한번 큰 폭풍을 겪은 여자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이제 바이살리에 돌아왔을 때 아니 왜 그렇게 힘들게 두 집 살림을 하세요? 데리고 와서 우리 같이 살면 되지라고 얘기를 해요. 남편이 폭풍처럼 감동을 해요. 우리 마누라의 아량이 이렇게 넓다니 내가 괜한 고민을 했다. 진작 털어놓을 걸이라고 하면서 역시 조강지처가 최고야라고 하면서 혹시 질투하면 어떡할까 이제 그런 것이 껄끄러워서 그랬다라고 했더니. 나랑 나이가 비슷한 여자면 자매처럼 지내고 나보다 어린 여자면 내가 조카나 딸처럼 잘 보살펴 줄 테니 집으로 데려와라. 힘들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마라 라고 해서 치타가 이제 바이살리로 오게 됩니다. 실제로 둘이 정말 너무 잘 지내요. 근데 서로 너무 닮은 여자 둘이 너무 잘 지내니까 그러니까 이 남편이 너무 행복해요. 밖에 나가도 너무 웃음이 나고 집에 들어오면 더 행복하고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는데 이 남편이 이제 어느 날도 이제 출장을 떠났을 때 이 치타랑 정말로 이 연하색이 잘 지냈기 때문에 치타가 목욕을 하고 나왔을 때 연하색이 직접 머리를 빗질을 해주면서 머리를 말리는 걸 도와주는데 이 빗질을 하다 보니까 이 머리에 흉터가 있는 거예요. 이 예쁜 얼굴에 이 머리에 왜 흉터가 있니라고 했더니 자기 어렸을 때 깐난쟁이 때 엄마가 자기를 이제 떨어뜨려서 그런 흉터가 생겼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은 자기는 안 나는데. 그때 이제 굉장히 등에서 식은땀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딸을 두고 왔던 그 광경이 이제 떠오르면서 그래서 그러니? 라고 하면서 너의 누가 너를 길러줬니? 막 이제 그걸 하나씩 물어가는데 이제 그때 이제 몇 가지 물음을 거쳐서 얘가 내 딸이라는 것을 친딸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연하색이 정말로 자기가 친정엄마랑 같은 남편을 공유하는 것이 너무 괴로워서 나왔는데 지금 자기 딸이랑 남편이 한 남편을 모시고 사는 것에 이것이 반복됐다는 것에 모르고 했지만 반복됐다는 것에 너무 놀라서 결국에 또 두 번째 결혼 생활도 이렇게 제대로 마무리 짓지 못하고 이제 집을 벗어나서 도망치듯이 이제 집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웬일인가 싶어서 이제는 못 살겠다. 나는 이게 이 생을 목숨을 끊음으로써 이 생을 마감해 이 괴로움의 끝을 맺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깊은 산속으로 가서 나무에 목을 매달았는데 웬 예쁜 여자가 정처 없이 막 숲을 헤매면서 이제 죽으려고 하니까 그때 이제 가난한 나무꾼이 나무를 하러 숲에 왔다가 저 여자가 왜 여기까지 와서 이러지 하고 이제 그 따라다니다가 죽으려고 하는 걸 알고 도와줘서 이제 목숨을 살려줘요. 마음대로 죽지도 못하고. 그런데 이 연하생한테 왜 죽으려고 하냐라고 했더니 처음 보는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이 나무꾼한테 자기 사정을 다 얘기하면서 눈물을 쏟아요. 근데 한번 그렇게 털어놓고 나니까 되게 후련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는데 이 나무꾼은 그 얘기를 듣고도 그냥 담담하게 들어준 거예요. 이 들어주는 것에 되게 중요성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이제 다 울었어? 다 얘기했어? 그런데 이제 나는 되게 가난하고 이제 이 어린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는데 엄마가 되게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집에 가서 같이 살자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랬을 때 연하색이 여기서 이제 더 거절하지 않고 가서 자기는 딸을 버리고 나온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무꾼의 아들을 정말 자기 아들처럼 속죄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길러서 훌륭하게 키워내요.
그리고 연하색이 이제 열심히 이렇게 살림도 하고 자식도 잘 키우다 보니까 나무꾼도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찢어지게 가난했는데 점차 살림이 펴서 이제 아들이 장가갈 무렵에는 그 마을에서 제법 잘 사는 이제 집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나무꾼하고 이 나무꾼의 아들에게는 연하색이 뭐 보살이자 선녀 같은 사람이에요. 어디서 이렇게 하늘에서 이런 분이 나타나서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됐다라고 생각해서 남편의 나무꾼의 이상형도 연하색이고 아들의 이상형도 우리 엄마 같은 여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이 혼기가 찼을 때 이 남편이 되게 과욕을 부려요. 내가 당신하고 똑같은 여자를 내가 찾아와서 우리 아들을 결혼을 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직접 자기가 이제 며느리감을 보러 다니는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곳곳에 반한여도 우리 마누라만한 여자가 아무래도 없어서 못 찾다가 다른 나라까지 가서 이제 바이살리에 갔는데 딱 당신 닮은 여자가 있다. 그 여자는 당신 젊은 시절을 꼭 닮았고 그 여자의 그 처녀의 어머니도 딱 서로 둘이 닮은 것이 당신도 우리 며느리 될 아이를 보면 정말 좋아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집에서는 이제 격이 안 맞는다고 굉장히 많은 지참금을 요구했는데 이 나무꾼이 다 이제 갖다 주고 이제 이 여자를 이제 며느리로 맡겠다고 이제 한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연하색이 남편은 너무 좋아서 얘기를 하는데 연하색은 또 불안감이 이제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며느리를 데리고 오면서 너무 기쁘고 신나서 되게 성대한 혼례 잔치를 했다고 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신부의 가마가 들어오고 그 뒤로 이제 마을에 이제 연하색이 살고 있는 마을로 신부의 가마가 들어오고 그 신부의 가족들이 그 뒤를 따라오는데 연하색이 멀리서 그 광경을 보고 정말 털썩 주저앉았다고 합니다. 그 신부의 부모가 자기 두 번째 남편과 자기 딸 치타가 오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의붓 아들의 아내가 될 사람은 자기 외손녀이자 이제 딸 같은 이제 그런 여자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더 이상의 이제 고통을 참지 못하고 이제 도망을 나와서 라자가까지 오게 되고 그 중림정사에서 그 부근에서 이제 외도의 사주를 받아서 못건년 존자를 유혹하는 일을 하게 됐다가 이 못건년 존재 인도로 부처님께 귀의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연화색 비구니의 스토리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참 어떻게 보면 현대에 이걸로 드라마를 찍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의 막장 드라마죠. 그렇죠. 이제 첫 번째 결혼 시즌 1, 두 번째 결혼 시즌 2, 세 번째 결혼 시즌 3까지 계속 갈 수 있는 스토리예요. 정말. 맞아요. 여기서 끝난 줄 알았더니 반전이 또 있고 여기서 끝난 줄 알았더니 반전이 또 있고 우리가 이제 흔히 이렇게 중독성 강한 흡입력 있는 서사를 마라맛이라고 이제 하는데 정말로 이제 막장에 막장을 더한 것 같은데. 아 근데 그냥 글로 읽을 때보다 작가님이 아주 그냥 조금 말씀을 해주니까 흡입력이 아주 있네요. 이제 막 손에 땀을 땀도 손에 네. 여튼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연화색 비구니 이야기만 요것만 딱 들으면 어휴 뭐 그때도 뭐 이런 일이 있었어라고 이제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제 제가 궁금했어요. 연화색 비구니의 그 깨달음의 내용, 그러니까 확고한 깨달음이 있었다는 그 내용만 읽으면 굳이 이런 서사는 필요 없었을 텐데라는 생각도 약간 들긴 했거든요. 그랬는데 보니까 이 스토리에서 과연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걸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작가님은 어떠셨나요? 근데 여기까지 스토리를 읽어야 메시지 부분도 사람들이 맞아요.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어렵고 좋은 말씀을 하면 참 이제 이 대중을 끌고 가기에 되게 흡입력 있는 서사를 가진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그럼 궁금하잖아요.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뭘까라고 했을 때 이제 이 메시지가 등장을 하면 딱 와닿을 수 있는데 이 뭐 연화색 비구니도 이제 출가를 한 후에 부처님께서 신통력 으로는 제일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연화색 비구니는 자기가 무엇 때문에 저는 왜 이런 고통을 겪습니까라고 못건년 존자에게 물어봤던 것처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걸지 너무 궁금했을 것 같아요. 근데 부처님이 바로 답은 안 주시고 수행을 해라라고 하니까 이 자기의 삶을 화두 삼아서 정말 치열하게 동기부여가 되지 않아 수행할 수 있는 그리고 마침내 이제 자기의 전생을 알게 됐을 때 느끼는 그 깨달음도 굉장히 컸을 것 같고. 맞습니다. 그게 이 저도 어디 나오는 걸까 궁금해서 찾아보다가 찾아보고 다시 읽어보니까 어느 부분에 제가 눈이
갔느냐면 내가 옛날에는 어머니와 함께 남편을 나누었고 지금은 딸과 남군을 같이 하게 되었구나. 나고 죽고 혼미한 어지러움이 여기까지 이르렀구나. 애욕을 끊고 출가하여 돌을 닦지 않으면 이 뒷받김을 무엇으로 그치게 하겠느냐라는 대목을 보면서 이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고 이 감각적 쾌락을 주체하지 못하는 인간의 본성을 근데 이렇게 괴로움에 끄달려서 계속해서 살고 있다. 강도만 다를 뿐이지. 네. 라고 하는 것의 메시지를 강하게 주고 싶은 게 아니었을까 싶기도 해요. 네. 그리고 예전에는 연하색 비구니 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연하색 비구니가 자기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는데 무상함을 깨닫고 새롭게 시작했구나. 이에 포커스를 맞추고 봤거든요. 저는 그랬는데 이렇게 경전의 내용에서 강조하고 있었던 것이 인간의 감각적 쾌락을 왜 다스려야 하는가에 대한 예시로 우리 연화색 비구니의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저는 연화색 비구니 스님이 이제 굉장히 훌륭했던 점, 굉장히 강인했던 점이라고 보는 게 이 정도의 강도의 이제 속세에서의 삶이 이렇게까지 힘들었다가 출가를 했으면 정말 조용한 수행자로 사실 수도 있잖아요. 남들이 다 보는 거 싫고 내 이야기 아는 거 싫고 내 과거를 아는 게 싫어서 그냥 안 보는 곳에서 수행만 열심히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연화색 비구니 스님은 항상 남들 앞에 나서요. 그 당당하게 나서요. 수행자로서 굉장히 건강하고 당당한 삶을 사세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도리천에서 설법을 하고 내려오셨을 때도 모든 사람들보다 내가 먼저 가서 마중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제 신통력을 일으켜서 부처님을 마중하러 가기도 하고 또 이 제바달다 대화단다가 이제 교단 부처님을 이제 배신하고 다른 제자들을 데리고 나와서 다른 자기만의 교단을 만들었을 때도 이 대하다따에게 가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 위세가 무서워서 다들 대하다따에게 접근을 못할 때 가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 오히려 승가의 출가 후에 굉장히 건강하고 자기 삶의 주체가 돼서 행복한 삶을 꾸려가고 자기 과거에 더 이상 전혀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고 나는 이런 삶을 살았지만 지금 이렇게 자유롭고 행복하다라는 거를 온몸으로 그렇죠. 보여주셨던 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그 우빨라 완나경, 그러니까 연화색 비구니 그 스님의 깨달음을 담은 경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으면서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뭔가를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 우빨라 완나경에 빠삐만과의 대화, 그러니까 악마 파순과의 대화의 내용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네. 악인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난 동요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마음의 자제함을 얻어 신총력의 기초를 잘 닦았다. 모든 속박에서 해탈했기 때문에 벗이어 나는 그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물론 인도의 그런 신화적인 요소를 가미하여서 우리 연화색 비구니의 깨달음을 표현한 것이지만 어찌됐던 우리 이 연화색 비구니는 흔들리지 않는 깨달음. 그러니까 두려움을 멀리 떠나 실상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갖췄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감각적인 쾌락에서 벗어나서 무상함을 깨달아야만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그 가르침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불자님들 앞으로 그 TV에서 볼 수 있는 막장 드라마를 보시면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 감각적 쾌락에서 벗어나 나는 꼭 열반에 들겠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막장 드라마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출가 작고 해탈 작사 이런 요새 약간 그런 드라마가 굉장히 지금 뜨고 좋습니까? 있는데 그런 느낌으로 막장을 보면서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네. 연화색 비구니 스님이 자신의 어떤 과거에서부터 완전히 상처를 회복하고 당당하게 알아가느로 살아간 모습을 보면서 많이 존경스러웠어요, 저는. 좋습니다. 오늘 특집으로 마련한 연화색 비구니 스님의 이야기. 잘 나눠봤습니다. 막장 드라마에서도 깨달음을 얻는 불자의 모습으로 당당히 살아가기를 발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대세불입니다. 빛나는. 감사합니다.